이태원 참사 이후로 사람이 몰리는 밀집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습니다. 부천에서는 갑작스러운 인파 밀집 사고를 인공지능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난 계양구청장이 취임 1년 대담을 통해 철도망 확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철도망 계획이 없는 계양 테크노밸리에 노선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내부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LH 인천지역본부의 전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시의원들 중 일부가 겸직에 의한 보수를 공개하지 않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를 제기한 인천경실련 연결해 보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로 사람이 몰리는 밀집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습니다. 부천에서는 갑작스러운 인파 밀집 사고를 인공지능으로 관리하기로 했는데요. 이정화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하철 1호선 부천역 남부광장. 전철역 인근의 대형마트와 상점, 전통시장까지 있어 늘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항상 많아요. 6시, 5시, 아침에 좀 많고 출근하는 데 입구니까. 특히 길거리 공연이나 집회, 선거철 유세 등이 자주 열리는 장소이다 보니 자칫 짧은 시간에 인파가 한꺼번에 몰릴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부천시는 최근 인공지능 영상 분석 기능을 고도화해 일정 면적의 인구 밀집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시스템, 이른바 군중 안전 솔루션을 구축했습니다. 이렇게 도심에 위치한 기존 CCTV에 군집 관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부천의 주요 인구 밀집지 10곳이 시범 운영 대상 지역입니다. 군중 밀집도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구분하는데 일반적으로 가로, 세로 각각 1m, 즉 면적 1제곱미터당 5명을 넘어섰을 때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심각 단계에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시민들에게 재난문자를 신속하게 발송하게 되는데 부천시는 심각 단계 이전이라도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봄꽃 축제 등 사람이 몰리는 축제에서도 시스템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일정 면적 내에 인구 밀집도를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는 것인데요. 이 공인기관에서 인정을 거친 것이어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규정들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침해가 되지 않도록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CCTV 시스템만 있으면 군집관제 기능을 탑재하는 건 어렵지 않은 만큼 앞으로 대상지는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선 8기 1년을 보낸 윤환 계양구청장이 철도망 확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철도망 계획이 없는 계양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노선을 유치하겠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착공한 계양 테크노밸리. 지난해 공사를 시작해 2026년 첫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눈에 띄는 기업 유치 성과는 없었습니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철도망 계획 부재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바로 우리 인접 지역에 이제 부천에 그 대장 지구가 있는데 그 홍대 대장선은 확정이 됐고 저희 계양은 그 지하철이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SK 그 계열사들도 대장하고 이제 입주 협약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계양으로 이 얘기가 있었던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유일한 서울 연결 환승역인 계양역은 승강장 확장 공사에도 출퇴근길마다 포화 상태. 계양 신도시 교통대책으로 제시된 SBRT는 지하철을 대신해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이에 윤 구청장은 서울 지하철 9호선과 대장 홍대선을 계양 테크노밸리 인근까지 끌어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철도망 추가 검토 사업에 오른 2호선 청라 연장안도 계양 테크노밸리 인근을 지나야 한다는 구상입니다. 2호선에 우리 그
계양 테크노밸리역과 박천역으로 환승할 수 있는 그런 그 역을 좀 연결해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9호선도 이제 그 계양역의 병목 현상을 우리가 그 박천에다 환승을 하게 되면 분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양군은 철도 연결의 타당성을 따져보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선을 두고 이견이 있는 만큼 자체 검토 중인 겁니다. 홍대 대장선에다가 저희가 그 한 4km만 오면 박천역까지 그 연결선을 환승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거나 무슨 뭐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뭐 전혀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저희가 실제로 우리 굽이 1억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결과 중간 보고에 의하면 BC값도 충분하거든요. 정부와 인천시 계획이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윤 구청장은 SBRT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철도망 유치를 위한 강경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지하철 연결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슈퍼 BRT라는 저는 뭐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그 교통 대책을 세운 거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불만족스럽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그 30만 구민과 함께 강력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한편 교통정책을 비롯한 민선 8기 계양구 1년의 성과와 과제는 헬로 이슈토크 윤환 계양구청장 편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세진입니다. 뒷돈을 받고 내부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LH 인천지역본부의 전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 6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인천본부 전 부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와 공모한 브로커 대표 B씨를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3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내부 자료인 감정평가 총괄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35차례에 걸쳐 8,673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총괄 자료는 보안 1등급에 해당하는 자료로 LH 인천본부가 매입한 전체 임대주택의 현황과 면적, 가액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등을 종합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빌씨 일당은 미분양 주택을 신속하게 처분하려는 건축주들에게 A씨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29회에 걸쳐 99억 4천만 원 상당의 청탁, 알선료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의 알선으로 LH 인천본부가 3,303억 원을 들여 매입한 주택은 모두 1,800여 채에 달하며 이 중에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 소유의 미분양 주택 165채도 포함됐습니다. 인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9일 저녁 10시쯤 인천시 서구 가정동의 5층짜리 다세대 주택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이 불로 3층에 살던 50대 여성 A씨가 숨졌고 주민 3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조례에 저촉되는 현수막에 대한 강제 철거에 나섭니다. 시는 지난달 8일 인천시 5개 광고물 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계도와 홍보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정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조례는 상위법에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행정안전부가 시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는 정당 현수막 날림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대법원 최종 판결 전까지 조례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효력 정지 전까지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2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현수막에 대해 강제 철거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지자체는 물론 각 정당 시당에도 정당 현수막의 경우 지정 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인천시 의원들 중에 일부가 겸직에 의한 보수를 공개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해당 문제를 제기한 인천 경실련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송원 사무처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의원들이 겸직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한 공개가 없다면 일단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우선 지방 의원들의 업무 충실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한 의원이 의정활동의 대가로 수령하는 의정비보다 겸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많다면 당연히 의정활동보다 겸직활동에 더욱 충실할 겁니다. 그래서 겸직으로 벌어들이는 보수 수입을 공개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해충돌에 따른 부당이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현행 지방의원 겸직 신고제도는 겸직 보수 수령액에 대한 신고를 강제하고 있지 않아서 이해충돌 요소를 검증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겸직 보수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규모를 알면 해당 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자신과 가족 관련 사업을 얼마나 챙겨서 부당한 이득을 획득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추가 조치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겸직 보수 수령의 공개는 중요합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의원의 신분으로 겸직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입니까? 예, 지방자치법 제43조 겸직 등 금지 조항과 인천광역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겸직 신고 조항에 의거 겸직 신고 위반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따라 의회 의장은 의원의 겸직 신고를 받아야 하고 의원은 겸직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해야 합니다. 만약 의원이 겸직을 신고하지 않으면 인천시의회 의장은 의원이 겸한 직을 사임하라고 권고해야 하고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해서 징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서 정한 겸직 신고 위반, 영리거래 금지에 관한 징계 기준을 보면 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등 징계 수준이 경미하다 보니 형식적인 겸직 신고, 영리거래 감추기가 횡행할 수 있습니다. 네,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와 보수 공개를 그럼 제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실련이 실시한 인천시의회 겸직 실태 조사 결과 총 40명의 의원 중 보수를 받는 겸직은 15명이었지만 겸직에 따른 보수 수령액은 모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겸직 신고도 3명에 불과하고 보수 수령액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시의회 의원 겸직 신고서를 보면 겸직 내용에 연간 보수 수령액 항목에 근로소득,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 등을 신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의원들이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지방자치법과 조례의 입법 취지에 맞춰 시의회 의장이 성실 신고를 강제해야 하고 겸직 신고 및 영리거래 위반 시 징계 수위를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인천 지역 소상공인의 배송 서비스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는 요일별 물동량 등을 고려해서 사전에 산출된 노선에 따라 소상공인 물품을 순회 집하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배송업체와 배송 단가 계약을 맺고 있어 저렴한 배송료와 빠른 배송 속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강화 옹진 지역을 제외한 인천 지역과 서울 지역에 당일 배송 기준으로 3,500원, 전국 2길 배송 기준으로는 2,500원의 배송료로 물품 배송이 가능해지는데요. 현재 전통시장을 포함한 지역 소상공인 150여 개의 업체가 신청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지속적으로 공동물류센터 참여 소상공인을 모집할 예정이며 성과를 평가해 순회 집합 확대 등 사업 범위를 점차 넓혀나갈 계획입니다.